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수국 분갈이로 해주려고 흙을 만들고 있답니다. 상토하고 마사하고 피트모스, 펄라이트, 그리고 계란 껍질도 조금 넣어줬어요. 비율은 저희 집이 좀 습한 베란다가 습해갖고 저는 마사를 좀 많이 섞었어요. 아까 섞은 흙으로 요아이 수국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들었어요. 이거를 안 하면은 요흙 털을 때 여기 가지가 많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거를 준비를 했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어요. 요아이는 가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온 아이를 가지를 상하지 않게 하려면은 요런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드라이바로 이렇게 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찔러서 흙을 조금 이렇게 여유를 있게 이렇게 흙을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해주고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데려올 때 꽃봉오리가 조그맣게 있던 아이가, 이렇게 있던 아이가, 보세요. 얘보다 더 작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꽃이 이쁘죠? 조금 진한 청색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 자라봐야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 유두리를 줬으니까 요 고무망치로 여기 가장자리를 쳐보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화분이 이게 오래돼가지고 화분도 사갔지만 뿌리가 꽉 지금 이렇게 차 있네요. 그래서 그냥 화분을 깼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뽑아지기가 쉽겠죠? 이게 분갈이를 2년에 한 번씩 해주면은 이러지를 않거든요. 근데 분갈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렇게 분갈이할 때 힘들어요. 뿌리가 여기 꽉차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심어진 채로 그냥 몇 년은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준 게 고맙네요. 아이고, 올라오십니다요. 자, 뿌리는 지금 여름철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을 달고 있어서, 뿌리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토양에 따라 꽃 색깔이 틀려져요. 그래서 수국은 수국 심는 흙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색깔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수국 심는 흙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망치를 잘 썼답니다. 수국은 한 500여 종이 있대요. 그렇게 많은 수국이 있는데, 그래도 또 자꾸 개량해서 수국을 이렇게 꽃나무들을 내보내니까 다양한 색감과 다양한 꽃잎 모양의 수국이 있답니다. 일단은 수국을 화분에 앉혀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넣어야겠죠?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이제 넣습니다. 가장자리에 흙만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분이 커서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손으로 하려니까 손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망치로 치겠습니다. 살살살.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우, 흙이 많이 내려갔네요. 고무망치로 쳤더니. 됐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여기 수국꽃은요, 천연 가습제 효과로 가습기 역할도 하고 미세먼지 제거도 한다고 하네요. 관상용으로 보기도 이쁜데
이렇게 보기도 이쁘잖아요. 꽃도 이쁘고. 근데 또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네요. 요 아이 풀에서 풀분에서 얼렁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가지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심어져서 기분이 좋네요. 잘 길러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